원래 김칫국 먹었는데, 근데 엄마가 계란 한개 풀어가지고 이렇게 걸쭉하. 맛있겠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맛있다. 상아, 미안한데 그거 음식 먹다 남긴 거다 털어놓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비주얼이 그렇게 보이긴 해. 왜냐면 거의 잡탕 수준이거든. 계란을 넣어가지고 계란이 퍼지면서 뭔가 비주얼이 이상해진 건. 맛있긴 한. 근데 진짜로. 약간 한국인들만 좋아할 딱그맛 뭔지 알죠? 약간 뭔지 알죠? 김칫국에다가 밥 넣고 파랑 버섯이랑 양파랑 그다음에 계란 푼거 같은데? 아 근데 먹어봐. 이거 안 먹은 사람들은 맛을 모른다. 인정? 약간 모르게 근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와 좋겠다. 스테이크 피자랑 샐러드 치킨 맥주 먹고 계신데. 근데 서울 가면은 뭘 먹어봐야 돼? 지역의 특산,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이 좀 많잖아, 각 지역마다. 근데 서울에는 뭐 있어? 서울에 무슨 국밥이야? 서울에 국밥이면은 왜 부산 내려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그만히 국밥을 찾아 먹을까? 언제부터 부산이 국밥의 메카지가 되었을까? 어렸을 때는 국밥이 그냥 대중적인 음식이라 생각했었는데, 되게 부산이 국밥에 그런 게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서울식 국밥 있어요? 근데 왠지 밍밍할 것 같아요. 뭔가 맛이 조금 그 짜게 안 먹는 약간 밍밍하게 약간 건강하게 먹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막 배웠을 때 김치 같은 거 담글 때도 남쪽 지방은 엄청 짜게 담그고 서울 쪽은 진짜 밍밍하게 싱싱하게 담근다 이랬다 약간 심심하게. 근데 진짜 약간 서울 김치 우리 서울이모가 해주시는 김치 먹어보면은 진짜 굉장히 짜거든요. 경상도는 김치 짠데? 그냥 약간 집마다 다른 건가? 신촌에도 유명한 게 있어요. 아! 신촌에 뭐 유명한 거 있었다. 그게 뭐였지? 신촌에 엄청 유명한 거 있었는데? 무슨, 뭐 있었는데? 4번 출구 말고 어디에 뭐 유명한 맛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서울 놀러 갔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놀고 싶다. 그러면은 가야 될 곳이 홍대예요, 강남이에요, 이태원이에요? 다 아니네? 명동은 안 나오네, 그 와중에. 왜 BJ들 야방 다 강남에서 하냐? 하겠냐? 이런데. 홍대에서 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비가 잘 털릴 것 같아. 근데 약간 많이 맞을 것 같아, BJ들이 거기서 야방을 하면. 그래서 홍대를 안 가고, 명동은 그냥 진짜 너무 볼게 많아. 사람 볼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다음에 강남이 그나마 조금 깨끗하고 좀 신사적이던데. 근데 양팡에는 가루수길이 너무 잘 어울려는. 내가 가루수길이 어울린다고? 나 가루수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TV에서만 봤어. TV에서만. 드라마로. 남자의 품격이었나? 그 뭐지?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장동건 나왔던. 그건 뭐였죠? 남자의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 신사의 품격. 거기서 가로수길 나왔지 않아요? 와, 진짜 덥다.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다. 어떻게 이렇게 덥노? 나 이거 완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국대는 딱한번 가봤지. 아, 너무 덥다. 제발, 에어컨 좀. 제발. 제발. 됐다. 아니, 이 방이 진짜 더워.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뭐, 그냥 부화기라니까, 부화기. 계란 부화기처럼. 알 부화기야, 여기는.
난 진짜 살면서 먹어보고 싶은 거 생겼어. 나는 너네들이 맛없다 했지만 난 신당동 떡볶이 너무 먹어보고 싶고. 나 그리고 그때 좀 실망했었어, 솔직하게. 나 해화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그 무슨 장터를 가라고 했는데 그 뭐였지? 무슨 장터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장터 있잖아요. 해화시장 말고 화개장터 말고 진짜 큰 장터 있잖아요. 그큰 장터, 화개장터 말고 그 서울에 무슨 있잖아요. 그 뭐였지? 화개장터 말고 번개장터 말고 광장시장 갔었는데 그때 막그 육회가 유명하다고 육회 먹으라고 했는데 야 육회보다 광장시장은 거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이 더 그거더만 유명하더만. 가지고 육회 비빔밥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저 그랬거든 솔직하게. 왼손 가만히 있어줄래? 라고 하는데 조용히 해 궁디야 미친 새끼. 여기 엉덩이 아니야. 찌찌라는 곳이야. 네 엉덩이를 봐.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제 6월이면은 이제 한 시간 뒤면 6월 달이거든요. 느낌이 어떠신데요? 이제 반년 남았어요. 수능 치시는 분들 반년 남았고요. 고2 급식. 그리고 반년 뒤면 또 겨울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새해 맞이를 해야 되고 어떠신데요? 거의 뭐 시간이 물 흐르듯이 가고 있죠? 반년 뒤면 고딩이래. 학창 시절에는 진짜 시간 안 간대. 근데 고3 때 개빨리 간대. 갑자기 약간 고등학생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더뎌.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갑자기 시간 빨리 지나간대. 개빡치게. 고등학교 입학하잖아? 눈 뜨고 보면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아, 이제부터 수능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잖아? 이미 고3이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제부터 빨리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수능 전날이야. 진짜. 대구도 더워지기 전에 갔다 와야지 했는데 대구는 봄이 되자마자 더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거 알죠? 옛날에 그거 한때 논란됐었는데 싸이월드 시절 때 어떤 대구에서 있던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무리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선생님 차였나 그냥 차였나 검정색 차 위에다가 계란 깨뜨려가지고 막 거기다가 있잖아요. 은박지 깔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게 진짜 있었거든요.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막그 계란 깨트려 가지고 막 그랬다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이월드에 그거 막 떠돌아다녔었는데 약간 실험 같은 거 했었겠지. 옛날에 그것도 유행했었잖아. 고데기에다가 그 왕준님이 했었었는데 고데기에다가 은박지 싸가지고 고기를 구우면은 고기가 구워질까. 그래가지고 진짜 구워지는데. 근데 진짜 구워지는데 문제는 뭔줄 아냐? 그때 막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 막 애들끼리 고기 구워 먹자는 소리 나가지고 고데기 들고 와가지고 고데기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고 저 도토리충이었죠 도토리충 그거 아세요? 도토리 일진들한테 뺏겨본 적 있으세요? 개빡쳤지 야 보고 있냐? 진짜 그때 얼마나 정말 진짜 있잖아 진짜 개쫄아가지고 나한테 지 양언니가 뭐 도토리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도토리 있냐고 물어본 거야 나 도토리 0이었거든 근데 내가 한 도토리가 아 그때 도토리가 있었어 한 50개인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개빡쳐가지고 아이 새끼 뭔가 원격 걸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격 걸거 같은 거야. 그때 원격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네이트온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원격 걸까봐 바로 싸이월드 들어가지고 BGM 다 사고 있잖아요. BGM 진짜 개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50개를 바로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스킨 사고 그래가지고 없앴다? 근데 해가지고 나 없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 지한테 주기 싫으니까. 맞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문화상품권, 내가 상 받아가지고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충전시켰는데. 그랬는데 있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원격 네 원격 걸어가지고 나오면 어쩔래?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어봐라, 걸어봐라 이러면서 존나 쫄렸지. 아, 이 새끼 방금 도토리 다 썼네.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뭔가 같은 나이지만 일진들한테 순위 속히 말하는 찍혀가지고 밟히진 않을까? 약간 이런 진짜 있잖아. 세상 다 무너지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걔가 딱 원격 걸어가지고 내 도토리 내역이랑 싹다 뒤지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걔가 개빡대가린 게 뭔가 하면은 충전 내역만 보지. 쓴 사용한 내역은 안 보는 거예요. 충전 내역만 보고. 그래가지고 니 진짜 도토리 0이네. 알겠다 라고 하면서 한 5분 동안 계속 내 거를 보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얼마나 무서웠냐는지. 야, 그거 알지?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 글씨체 뭐였냐? 이거 유행했었잖아. 싸이월드 글씨체. 어디 갔냐? 이 글씨체 뭔줄 알지? 안. 영? 이 글씨체 뭔줄 알지? 이거 진짜 유행했었잖아. 이거 싸이월드 때 이거 글씨체 진짜 유행했었다, 얘가. 다 폰트 이걸로 썼고. 저 생방이에요. 맞아. 우리 언니 왔네. 언니는 뭐 먹고 왔을까? 난 이렇게 꿀꿀이 죽을 먹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본죽에서 죽 시켜 먹는 느낌이다, 얘들아. 이유식 먹는 느낌 아니? 인스타 베이비, 제가 진짜 막제 인스타에 애기들만 다 팔로우 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스타 베이비 그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 건너서 애기 모델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6월 달에 부산 내려온다는데 같이 방송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약간 조금 기분 좋게 야방하려고 했는데, 근데 좀 애기 보여줄까요? 또아뚜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너무 클라스 있는 애기가 아니에요. 약간 진짜 얘는 진짜 전문 애기 모델이에요. 진짜 모델. 잠시만, 내 인스타가 지금 계속 로그인 중이거든. 됐다. 토악질이 나오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이거 진짜 그거라서 그래.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성대결절 그 헛구역질하는 거. 이 애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잘생겼지, 애기가. 다민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민이 어머니랑도 아는 사이거든요. 만나보진 몇지나 그냥 건너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찍었잖아요. 뭐야? 요새 다 그거 하나 보네. 이거 말고 뭐 있던데 그 이건가? 그 뭐지 이상민이랑 같이 찍던 거 있던데. 여튼간에 맞아, 우리 아빠가 생겼어요. 그거 찍는 앤데. 그래가지고 얘랑 같이 방송 할래? 라고 물어보길래 가지고 아빠가 물어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야 좋지 라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애기라도 뭐라고 할까, 약간 아프리카에서 진짜 안 이뻐 보이는 그런 채팅들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니. 만약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유튜브용으로 막 촬영하게. 그래서
맞죠? 딱 내가 싫어요. 진짜 막 있잖아요. 진짜 막 약간 진짜 이상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아프리카에도. 매니저 100명 가자 이러네. 익풀이 뭐야? 익풀충이 뭐야? 어떡해, 마대생님 어떡해. 안녕하세요. 마대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뜯고 왔어요. 와, 마대생님 안녕하세요. 마대생님, 어머나. 마대생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마대생님 150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마대생님. 줘, 또 줘, 다 줘. 뭐야? 더 줘, 또 줘, 다 마대생님. 줘. 끝. 더 줘, 아, 또 줘, 다 줘. 50, 100, 150, 20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왜 크롬이 좋은가? 근데 그런 말 하더라, 크롬 쓰라고. 근데 크롬 쓰면 불편해. 방송할 때. 크롬 하면은 뭔가 안 되는 게좀 있더라, 크롬은. 다 먹었는데? 너네가 역겨워할까 봐 보여주지 않았어, 비주얼. 근데 오랜만에 야방에서 밖에 나갔는데 너무 부끄럽더라, 진짜. 너무 너무 낯설었어, 오랜만에. 아, 충녀미님 안녕하세요. 뭔줄 알죠, 진짜로. 아니, 그냥 알아봐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잖아, 뭐랄까, 진짜 약간 좀, 뭔줄 알죠? 안 하다가 좀, 원래 잘하던 거였는데, 안 하다가 이제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뭔가 낯설고, 힘들었어요, 진짜로. 다 먹었지롱.